한국인 최초 동계올림픽 스키 국가대표로 참가한 주인공. 한국 스키계의 살아있는 역사. 70년 넘게 스키를 탄 임경순 할아버지. 그런데 스키 타기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날이 좀 더워서 눈이 뭉친 데가 많아가지고 털렁털렁털렁 러프해져가지고 좀 힘드네. 그래도 포기란 없습니다. 설원의 맨 꼭대기로 돌아와 출발선에 서는데요.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언제나 목표를 향해 도전을 거듭해온 백발의 노장. 올해 나이 86, 임경순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시즌이 되셨나 봐. 이거 딴 운동에 비해서 장비를 자기가 다 조그라셔야 되니까는 아유 진짜 짐이 한 보따리. 나의 모든 스키구만. 스키와 함께 살다가 스키와 함께 갑니다. 세상을 돌아서. 몸을 움직일 수 있는 한 스키를 타겠다는 원로 스키 선수 임경순 할아버지. 스키장 나들이를 앞두고 장비 점검에 한창인데요. 나사도 조이고 먼지도 털어내니 마음은 벌써 스키장에 가 있습니다. 지금 달리는 기분이에요. 눈 위로 쌩쌩 지금 달려가는 기분. 헌데 할머니는 영 떨떠름한데요. 젊을 때는 가정고 다 스키였었고 지금 어때요? 더 물어보고 싶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아니 내가 이때까지 그게... 젊어서 살 땐 그랬는데 뭐 당신은 나보다는 스키고. 지겨웠지 솔직히 말했어. 가족도 스키야지. 스키 끊을 때 재미가 없잖아. 아니 뭐 남편이 있어서 더 재미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족이 이렇게 다 뭐 가족 중에 하나 빠져나가면 좀 그렇잖아요. 이건 연례 행사로 가셔서 뭐 몇 달씩 그러고 있으니까 뭐 좋을 리가 없지. 젊은 시절 할아버지는 1년 중 겨울 석 달은 온전히 스키에만 매달렸다는데요. 그런 열정 덕분에 1960년 한국 최초의 스키 국가대표 선수가 되어 미국 스케벨리 동계올림픽에 출전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국전쟁의 아픔조차 다 씻어내지 못했던 그 시절, 개최지로 떠날 때 쓸 여비는커녕 스키 장비조차 마련하지 못해 미국 선수에게서 장비를 빌려야만 했습니다. 그때 내가 약혼 바지로 그때 당시는 금소돈이지 금소돈. 어? 금소돈 자리를 그거 팔아서 내가 그 여비 줬다니까요. 그래야 그걸 뭐 장비 살 돈하고는 어림도 없고. 그날 오후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위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친구들하고 만나는 그런 경우에도 내가 픽업해서 갔다 오니까 그런 것이 다 요새는 즐거움이고. 함께 외출하고 장을 보고 젊었을 땐 같이 하지 못했던 일들을 이젠 일상으로 누립니다. 아, 당신 좋아하는 거 사야 될 거 아니야? 왜 나만 좋아하는 거 사? 둘이 다 좋아하는 거 사야지. 이건 당신이 나를 위해서 운전도 해주고 여러 가지 그래서 내가 그 서비스 해주는 거예요? 그 서비스. 아유. 스페셜 서비스. 장을 볼 때마다 할머니는 할아버지 것부터 먼저 챙깁니다. 할아버지가 특별히 좋아하시니까 견과류는 또 좋다니까 견과류는 떨어지지 않고 꼭 살.
할머니 이렇게 챙기시는구나. 그건 뭐 두 논네가 살면서 서로 챙기면서 살아야지. 이런 할머니 마음을 아는 할아버지는 운전하고 집 나르고 일꾼 역할을 자처합니다. 점심시간 부엌에선 할머니의 손길이 분주한데요. 이렇게 해서 콩비지, 이북식. 보통 이제 비지는 이제 두부 그거 해놓고 그걸 비지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북식은 그 두부를 안 만들고 그거 태로 그냥 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영양이 더 있지. 그 두부 찌꺼기 그 비지보다는. 오늘의 점심 메뉴는 이북식 콩비지. 시래기와 소고기를 함께 볶은 후 사골 국물을 붓고 곱게 갈아둔 콩비지를 넣은 다음 새우젓으로 간을 해주는 겁니다. 할머니의 정성이 가득 담긴 특별 메뉴인데요. 할아버지 입맛에 꼭 맞게 차려진 든든한 점심상. 10여 년 전만 해도 스키 시즌이 시작되면 이처럼 함께 식사하는 일이 쉽진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감독으로 교수로 늘 바쁘게 살았기 때문인데요. 특별 메뉴네. 비지. 콩비지 맛이 어때요? 합격했어요? 왜? 응? 합격 못했어? 몇 점? 90점. 후이 줘서 고맙습니다. 1학점. 와! 원더풀. 80이 넘은 할머니가 이렇게 차린다는 거는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난 너를 자꾸 80 넘었다 그러지 말아요. 나 싫어. 난 그럼 도망갈 거야. 맛있게 한 끼를 나누는 즐거움. 노년이 된 후 되찾은 작은 행복입니다. 드디어 할아버지가 스키장에 가는 날. 1년 만에 다시 눈밭을 쌩쌩 달릴 생각에 할아버지는 들뜬 표정인데요. 그리고 나가서 스키를 갖고 해. 여보, 가실게? 네. 이 솜브라 꼭 바르세요. 아, 그 안 해도 되는데. 아유. 그러지 마세요. 남자가, 뭐 솜브로 큰 뭐. 아, 그게 달라요. 다 늙어서 새까매진 아이, 사람 그거 발라서 뭐 그래. 말도 안 들어. 자외선 차단제까지 꼼꼼하게 챙겨주는 할머니. 이렇게 배웅하는 일을 60년 가까이 해왔건만 할아버지가 스키장에 갈 때면 할머니는 걱정 또 걱정입니다. 잘 다녀오세요. 네. 경기도 광주의 한 스키장. 본격적인 시즌을 맞아 인파로 북적이는데요. 백발성성한 스키 노장들이 오랜만에 의기투합했습니다. 옛날에 우선 감독하시고 그저 코치하시고 아. 나는 거기서 배우고 아. 아니 회초리를 때렸어. 아 회초리를 때리셨어요? 잘 안 못한다고. 또 목표를 달성하려면 역시 푸쉬를 해야 되니까. 아. 감독 시절엔 호랑이 선생님으로 통했던 할아버지. 수십 년 전 함께 훈련하던 감독과 선수는 이제 그때의 추억을 함께 이야기하는 친구가 됐습니다. 저 75년도 전에는 우리나라에 뭐 광산에 그 뭔가 케이블카가 그런 게 있었지만 스키장에는 뭐 로프트와도 없었으니까 케이블카를 이제 이 리프트는 생각도 못했고 못 갔어요. 지금은 편안히 앉아 꼭대기까지 올라오지만 할아버지가 국가대표였던 1960년대엔 다들 걸어서 정상까지 올라갔다고 하네요. 드디어 미끄러지듯 설원을 내려가는 할아버지. 국가대표 선수 출신인 할아버지의 스키 실력이 기대됩니다. 스키를 탄 지 70여 년.
그래도 여전히 스키가 좋다는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스키 실력은 아직 녹슬지 않았습니다. 스키의 매력이 뭐예요? 스키의 매력은 수립하는 게 스무드할 때는 그 수립이 괜찮거든. 또 턴이 싹 될 때는 세상을 한번 훑어보는 기분이니까 더 기분 좋고. 86이란 나이가 무색할 만큼 할아버진 멋진 스키 실력을 뽐냈는데요. 젊은 사람 못지않게 스키를 탈 정도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관찰 카메라를 통해 할아버지의 일상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거실에서 TV를 보던 할아버지. 헌데 금세 지루해졌는지 TV를 끄고는 현관 쪽으로 걸어갑니다. 밖으로 나가는가 싶더니 뭔가 잊은 듯 방 쪽으로 돌아오는데요. 그리고는 현관과 방문 사이를 오가며 쉬지 않고 걸어다닙니다. 잠시 후 천천히 팔을 휘두르던 할아버지가 이번엔 스키 타는 자세를 취하는데요. 제자리에 서서 그대로 버티기에 들어간 할아버지. 언뜻 보기엔 벌 서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스키를 타는 것 같기도 한 모양새. 스키장이 또 그리우신 걸까요? 할아버지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리 근육 운동하는 거예요. 아, 집안에서 네. 운동하시는 거예요? 그럼 기쁘게 할 때는 쭉 내려가서 그러면 여기 비복근이나 대퇴근에 대한 게 돌덩어리 같이 한번 만져봐. 예. 김 PD가 여기 만져보라. 어우, 단단하시네요. 여기 비복근도 만져보고. 비복근이요? 예, 여기 이거 하고. 이렇게 하면 돌덩어리. 별다른 도구나 기구도 필요 없습니다. 틈나는 대로 할 수 있는 만큼 운동하면 근육이 단련된다는 게 할아버지의 지론. 그런데 할아버지가 이렇게 열심히 운동을 하는 데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스스로 정한 적정 체중, 70kg을 지키기 위해서인데요. 70.5.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 지금 기준 체중은 유지한다고 봐요. 활동하는데도 좋고 또 생각하는 머리도 맑고 건강을 유지해서 질병에 닥쳐도 퇴치할 수 있는 그 강한 힘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노인분들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근육량보다는 지방량이 많이 증가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이상 체중보다 한 10 내지 15% 정도 체중을 유지하시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이 어르신 경우에는 70kg 정도가 아주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그런 체중 유지하는 것이 본인의 노력, 그러니까 아주 적절한 식사 조절과 그리고 꾸준한 자기 그 기준에 맞는 자기 체력에 맞는 운동을 통해서 이런 그 체중을 유지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계단을 이용하거나 근력 운동을 하면서 꾸준히 몸을 단련하는 동시에 식사량을 조절하며 적정 체중 70kg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할아버지가 건강을 지키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우리 손자 손녀 돌이 오시나마. 우리 애지 진짜 오래간만이다. 미국 갔다 온 건 처음이다. 어이구야, 미국물 먹어도 못 받아봤자 괜찮네. 누가? 그래. 아유, 세봐. 어디 뭐 그냥 들어가. 오랜만에 할아버지네 집이 떠들썩해졌습니다. 둘째 아들 부부와 손자 손녀들이 온 건데요. 부엌에선 식사 준비가 한창입니다. 우선 내가. 할머니가 손수 맛있게 구워낸 고기 몇 점에 밥상이 한결 푸짐해지는 것 같습니다. 멀리 떨어져 살던 가족들이 함께 모인 점심 식사. 이보다 더 즐거운 시간이 또 있을까요? 우리요?
아니 할아버지 고기 쌈 이렇게 해서 어? 갑니다. 갑니다. 용돈 올라가는 거 갑니다. 할아버지 깻잎이 좋아요? 상추가 좋아요? 둘 다? 다 좋아. 둘 다 넣어드릴게요. 맛있겠다. 주소로 그래야지. 할아버지. 사랑을 듬뿍 담아. 행복하겠네. 와. 야, 이거 어디서 가져간 거냐? 맛있죠? 더 맛있냐? 더 맛있죠? 기다려야. 즐거운 분위기에 늘 식사량을 조절하던 할아버지도 평소보다 더 드셨습니다. 아, 얘들이 와서 같이 먹으니까 오늘 뭐 하여튼 한 숟갈 더 먹은 것 같네. 그냥 먹어? 맛있냐? 고기 맛있게. 뭐 고기는 맛있죠? 그래서 내가 물어봐. 많이 먹으면 아유 힘들어요. 내 할머니 땀 하나 써버려. 야, 여보, 먹는 데 와서 그런 소리 자꾸 하면 안 돼. 아니, 그건 애쓰게 직접 먹는 거야. 손녀의 식사량까지 관리하려다 잔소리만 들은 할아버지. 반면 손녀는 할머니 덕에 양껏 고기를 맛보는데요. 할머니에게 보답도 잊지 않습니다. 아이고 감사해라. 태연아 고맙다. 다음 날. 아침 식사를 끝마친 할아버지가 일찌감치 집을 나섭니다. 손수 차를 몰고 도착한 곳은 동네 복지관. 일주일에 한 번씩 할아버지는 복지관에 발걸음하는데요. 할아버지는 이곳 한국화 동아리의 수강생인데요. 여기서 그림도 그리고 조언도 듣습니다. 그 소나무는 1,000,000원짜리입니다. 아들, 한의원에 바로 놀라고요. 독학으로 습작을 하다가 본격적으로 그림을 배우고 싶다는 마음에 몇 달 전 할아버지는 이곳을 찾았는데요. 예예 예, 알았어요. 할아버지의 분놀림이 예사롭지 않아 보입니다. 소나무 하나를 그리는데도 신중함이 느껴지는데요. 이건 지금 그림은 흉내 내는 거. 자연 창조에 대한 흉내를 그거로 서로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거. 그림에 입문한 지 겨우 1년 만에 할아버지의 실력은 그야말로 일취월장. 선생님도 인정할 만큼 할아버지의 솜씨는 단기간에 쑥쑥 성장했습니다. 까만하게 이렇게 해줘요. 네, 네. 그 이제 항상 보면 그거 까만하게 하는 그 음향이 잘 안 돼가지고. 아. 진한 데가 있어야. 네, 진한 데가 있어야. 아, 색깔이. 네, 색깔이. 네. 내가 학은 엄청나게 잘 됐어. 학을 잘 그리세요. 이런 학 같은 거 이런 여러 가지 동물 표현이 상당히 어려운 거거든. 근데 뭐 인물하고 비슷하게 제가 하는데 그렇게 잘하시더라고. 얼마 전엔 그림 덕분에 경사스러운 일도 있었습니다. 이거 보내와서 아주 기뻤어요. 한 미술 대회에서 입선을 한 겁니다. 자랑스럽고 뿌듯한 마음으로 제작진 앞에 그림을 공개했는데요. 이거 대한민국 명인 미술대전에 출품한 작품인데 두 개가 입선이 됐는데 이 입선된 것이 이제 곧 전시회를 할 거라고. 천연병이지만 출품을 했더니 입선을 해서 기분이 참 좋았어요. 제주도의 풍경을 그린 작품과 사물놀이를 주제로 한 두 작품으로 입선을 한 할아버지.
사물놀이 그림은 악기를 연주하고 상물을 돌리는 사람의 움직임이 생생하게 살아있습니다. 그렇다면 할아버지의 그림 실력은 어떻게 금세 이 정도까지 늘게 된 걸까요? 할아버지가 그림을 그리는 방에 관찰 카메라를 설치해 그 비결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익숙한 손놀림으로 그림을 그리는 할아버지. 전화가 와도 통 일어날 기색이 없습니다. 할머니가 와도 본척 만척. 어느덧 자리에 앉은 지 한 시간. 바깥에서 TV 소리가 아무리 크게 들려도 할아버진 오로지 그림에만 몰입합니다. 그래도 잘하고 예뻐요. 집에 누가 찾아와도 무아지경. 그렇게 3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조금 더 해야 됩니다. 아, 그만하세요. 이제 그러시고. 얼굴 좀 보자비. 얼굴 뭐 맨날 바른 몇십 년 봐왔는데 뭘 그러세요? 잠깐 봤다고 뭐 일 납니까? 누가 말이요? 그거 집을. 할아버지가 이렇게 3시간 동안 엉덩이 한번 떼지 않고 그림에 몰입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뭘까요? 노력하니까는 그것이 입선도 하고 해서 이제 특선까지 해야 되겠다 하는 목표를 지금 하고 그리는 데 더 몰두하고 있는 거예요. 스키에 처음 탔을 땐 동계올림픽 출전의 목표를 두고 마침내 그 꿈을 이뤄냈던 할아버지. 스키도 그림도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몰입한 덕분에 할아버지는 더 건강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요즘엔 중국어에 푹 빠진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도전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렇게 하면 중국 사람이 알아들어? 그 이제 다 늙어서 중국어 해서 뭐 갔다 오게 열심히 해요. 같이 뭐 중국 여행 가면은 내가 안내를 좀 잘할 수 있지 않겠어? 아이고 고마워라. 열심히 해와요. 언제 저 갈 수 있을까? 네, 겨울에 가면 스키장이 있으니까 유명해. 역시 또 스키. 보면서 자극을 받아서 내가 한 거죠.